서울에 위치한 오늘의 식당. 바깥에서부터 그 인기가 느껴지는데 이곳을 찾게 만드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도토리죠. 도토리를 먹으러 왔으니까. 저는 여기 온 지 20년 됐어요. 항상 도토리가 생각나면 이곳을 찾아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왔다가 못 먹고 그냥 갔거든요. 얼마를 기다렸다면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음식에 도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딨죠? 도토리 어디 있어요? 도토리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요거 도토리예요. 이게 도토리 가루로 빚은 도토리 만두예요. 색깔이 그래서 도토리 가루가 들어가 더욱 쫀득한 도토리 만두전골이 오늘의 주인공 되시겠다. 만두는 원래 항상 꽉 차게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라서. 맞아. 입천장 조심하세요. 한번 맛을 보면 저절로 좋아지는 웨이브춤. 이 맛이네, 이 맛. 세월을 걸쳐 그 맛을 탄생시킨 주인공. 이게 조리사면 했더니요, 이게 내가. 반평생 넘게 음식과 함께 해온 진정한 고수. 연월이 73년? 네, 1973년. 손님이 또 잘 먹고 간다고 그러고 칭찬할 때가 제일 즐거워. 야, 정치에다가 무식점 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많지 않으셨을 텐데. 묵묵히 지켜온 고유의 맛. 도토리의 56년 세월을 담은 김이용 고수를 만나봅니다. 언제 먹어도 기분 좋은 음식으로 손님들 발길 끌어당긴다는 이곳. 오, 기분 좋다. 만두도 있고 버섯. 이야, 맛있다. 아니 비주얼이 뭐 이게 꽃처럼 활짝 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료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더 먹음직스러운 거. 진짜요? 꽃이 핀 듯 다채로운 은이버섯과 육수 가득 머금은 싱싱한 채소들, 거기에 허소한 도토리 만두까지 더하니 굳이 맘 자랑하는 도토리 만두 전골이 탄생했습니다. 배추도 이렇게 크게 잘 안 주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맛있게 느껴지네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제일 먼저 쫄깃한 버섯에 더 쫄깃한 버섯을 담아 한 입. 이번에는 배추. 이번에는 아삭한 배추 얹어 두 입. 전골에 소고기가 빠질 순 없지요. 야들야들한 소고기는 매콤한 소스에 살짝 찍어 먹어주면 든든하게 좀 뭐랄까 찰진 맛이 난다고 그럴까? 그다음에 여기 야채라든가 국물이 잘 배어 들어가지고 맛있네요. 맛의 중심을 잡아주는 국물 맛은? 와, 맛있다. 아우, 아우 대단합니다. 완벽한 국물로 입맛을 깨웠다면 진짜 주인공이 나설 차례. 오, 도토리 만두. 도토리 만두로 맛의 기강을 한 번 더 잡습니다. 이렇게 좀 벗겨진 것 같이 보이지만 입안에 들어갔을 때 착 감기면서 쫀득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통하는 법.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고 비. 이게 쫄깃쫄깃해서 잘하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잡내 없이 이렇게 담백한 거는 되게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깔끔하고 쫀득한 맛 자랑하는 만두피의 비밀을 찾아 부엌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맛을 내는 원재료부터 확인한다는 고수. 아, 도토리. 냉장고에 수북하게 쌓인 이건 뭐죠? 도토리. 경북 우성에서 왔어요. 저희가 가을에 수집을 해가지고 저장했는데. 가을이 돌아오면 1년치 쓸 도토리를 받아와 도토리 앙금을 만든다는데요. 껍질 뜯고 막 갈아서 해야 목이 찰지고 더 맛이 있어요. 껍질 째 갑니다. 이때 간 도토리에 꼭 넣어준다는 이것. 아,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여기 이만큼 넣어야 녹말이 잘 빨리 갈아. 원래대로라면 24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앙금이 소금을 넣으면 3시간 만에 가라앉는다는데요. 빨리 가라앉네요. 그 말이 사실일지 3시간을 기다려보는데. 오, 진짜 밑에 하얗게. 오, 진짜? 그렇지, 이게 녹말이에요. 묵도 만들고 뭐 저기 녹말로도 뭐 국수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어요. 도토리 앙금을 말려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준 뒤
밀가루와 섞어 함께 반죽해줍니다. 그때 어디론가로 향하는 고수. 그러고는 무언가를 맡기 시작하는데 보아하니 이게 비법인 듯 싶습니다. 네? 뭘 빠졌나? 집이 나와요. 뭔가 집이. 이게 뭘까요? 진짜 궁금하네. 시작? 시작? 노란색인가요? 노란색 물이네요. 혹시 뭐 담백회가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나 보죠? 뭐냐면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오. 만두피 내가 처음인데. 뭘로 했을까요? 만두의 맛이 안 났는데 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데요? 뭐죠? 그래서 그래서 담백했구나. 담백함을 이제 알았다. 만두만 떨어졌지. 담백하고 쫀득한 만두피를 만들어주는 비법의 정체는? 생강죽을 짜서 넣은 거예요.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생강에도 전분이 좀 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래도 맛있죠. 힘들어도 56년 동안 일일이 직접 반죽해 도토리 음식을 만들어 온 김이용 고수. 그가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곁을 지켜온 조력자가 있었는데요. 아, 어머니 집사람이에요. 한 50년 가까이 되죠? 어머니 어때요? 어머니도 고수예요? 옛날에는. 오랜 세월이 빚어낸 부부의 도토리 만두. 그간의 노력을 묵직하게 품은 도토리 만두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맛이라지요. 육즙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각종 재료들을 푸짐하게 담아낸 후 찐 만두를 넣고 진한 육수를 부어주기만 하면 깊은 맛 자랑하는 도토리 만두 전골 완성입니다. 아우 이쁘네. 맛있겠다. 과연 맛에 대한 고수의 진심이 손님들에게 닿았을까요? 도토리 가루는 섞어서인지 쫀득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네, 면도 그냥 같이 섞어서 먹겠습니다. 오, 도토리 칼국수면. 닮은 듯 다른 매력의 우와. 도토리 면도 빠질 수 맛있겠다. 없지요. 또 맛있겠다. 얼마나 쫄깃하다. 와, 이 고소함이 입안 가득 쫙 퍼지는데 칼로리가 낮잖아요. 와, 확실히 도토리 면은 다르네요. 맛도 맛이 건강한 느낌. 탱글탱글한. 아 옆에 아기가 아유 좀 주세요. 입을 못 담으네요. 야, 이 도토리 면과 이 김치의 매콤함과 이 양파의 아삭함 끝내줍니다. 깊어진 맛처럼 같이 있는 건 또 있는데요. 이거 근거에 제 장사 쪽에 쓰던 그게 68년도에 어린 시절 먹었던 추억의 맛을 찾다 보니 어느새 도토리 음식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옛날에 젊어서. 이거 사장님이세요? 어머나. 20대. 이거는 이게 돈 받으면서 내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고. 카운터에 저렇게 멋있게 앉아있던 거예요? 그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산에 가서 주워왔는데 그거 써줘서 먹는 거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깨놈으로 배웠지. 하루 24시간을 배로 살며 요리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던 고수. 식품 위생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식품을 만들 때는 여기 다 그림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내가 이게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봐가지고 조리사 시험에 합격이 된 거예요. 추억의 맛으로 시작된 도토리 사랑은 56년이 지난 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의 애정이 담긴 음식은 또 있는데 새빨간 양념에 묻혀 새콤달콤한 맛 자랑하는 도토리묵 무침과 시원한 얼음이 동동 들어간 도토리묵서발 드시겠다. 이만 없을 때 먹으면 딱이죠. 그럼요. 매일도 먹을 수 있죠. 깔나게 묻힌 도토리묵 크게 한 입 먹으면 맞죠? 안다는 얘기 아니 이거를 쓴다는 거. 맞다. 야들야들하고 이게 쫄깃쫄깃 맛있는 거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묵이 살아 있어. 도토리의 쌉싸름한 맛을 잡아줄 국물까지.
아, 진짜 오늘 같은 날은 또 딱인데. 아, 진짜 개운해요. 오, 진짜 맛있어. 무게 진짜 날라가고 있어요, 진짜. 오, 달게 달고. 무게 파닥파닥한데요? 젓가락으로 잘 안 안 집혀요. 바로 입맛이야. 원래 묵 잘 안 먹는 편인데 여기 와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보다 맛있어. 상큼하면서 맛있어요, 정말. 임모와 감탄하는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의 비밀을 찾아 부엌을 다시 지켜보았습니다. 와. 이게 지금 이런 묵이 어디 있어 이게? 제 볼살 같네요. 네? 이 묵은요 어떤 걸 저게 내려쳐도 안 깨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수가 직접 만든 도토리묵과. 제작진이 준비한 묵 위로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벌써 근데 보는 것보다는 다르지 않아요? 가격을 비교하려는데요 단호박을 왜 준비했죠? 단호박에 홍박을 떨어뜨려도 괜찮죠? 이거는 에이 이건 깨지죠 단호박이 얼마나 한다는데 맞아요 과연 실험의 결과는? 진짜 안 깨지는 게 너무 신기하다 놀랍게도 고수의 도토리묵은 단호박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와 이런 침대 찹쌀을 섞었나? 탱글탱글하고 안 깨지네요. 시원하네. 너무 신기해서 계속 찍고 있었어요. 부서지고 깨지고 깨지고 그러는데 진짜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비밀은 도토리에 있다는데요. 이 도토리가 두 가지인데 상수리는 맛이 좋아서 쓰는 거고 절참나무는 지금 저기 찰지라고 묵이 잘 부서지지 않고 그래서 절참나무 도토리 쓰는 거예요. 이런 비법이... 거기에 물, 소금, 참기름을 고수만의 비율로 넣어 찰기를 더해준다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팔도를 이렇게 맞아요. 나는 절품만 그래서 물하고 전분하고 바로 이제 아, 그 이렇게 40분 동안 저어주면 끝이 납니다. 이제 이거 다 된 거예요. 딱 쓰잖아요. 걸쭉해진 도토리 묵을 걸쭉하네요. 평평한 통에 부어 고르게 펴준 후 8시간 정도 식히면 탱글하고 쫀득한 도토리 묵이 완성됩니다. 와, 진짜 그리고 소고기 등뼈와 양지고기를 12시간 동안 푹 구워 육수를 만들어주는데요. 육수에도 고수만의 비법이 숨겨져 있답니다. 이 고기에 잡내를 잡아주는 거예요. 센 걸로 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쪄서 넣는 게 저희 그 비법이에요. 센 거는 너무 저기 떫은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그래서. 시원한 동치미 국물까지 넣어 감칠맛 폭발하는 묵사발 국물. 쫄깃한 도토리 묵에 맛을 입혀줄 재료들을 담아주면 별미 중에 별미 도토리 묵사발 완성입니다. 여기에 입맛 사로잡는 비주얼에 도토리 묵 무침까지 쫄깃함에 한 번 고소함에 두 번 반한다는 고수의 도토리 묵 맛은 어떨까요? 맛있겠네요. 이분은 그릇까지 드실 기세래요. 식감이 부드럽고요. 아유 일주일에 피로가 팍팍 날아갈 것 같습니다. 최고! 56년의 우직한 뚝심으로 지켜온 고수의 부엌이었습니다.